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2020년 네. 하반기에 운이 좋은 나이들이 따로 있을까요, 선생님? 운이 좋은 나이들이 이제 따로 있죠. 계생 38. 생일하고 태어난 시하고에 따라서 사람이 좀 다 이제 틀리거든요. 그렇다고 뭐 38살 뭐 계생이라 그래갖고 다 뭐 운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야.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는 38이 올해 갖다 운이 좀 들었어요. 이제 이 하반기 운, 이제 이 8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가 들어오는 운이 계생. 이제 운이라는 것은 이제 주변에서 누가 도와준다든 아니면은 월급이 오르고 뭐 진급이 오른다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배필을 만난다든 내년에 9살이라도 괜찮아요. 올해 이미 갖다 운이 열리는 거니까 하반기서부터 운이 열리니까 내년까지는 이제 이 운이 계속 이제 이 지탱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 경신생 41살. 올해 운이 들었죠. 운이 들어서 뭐 해외로도 나갈 수 있는 이제 요 운이고 그러는데 지금 뭐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해외는 갖다 못 나가고 한다도 그만큼 활동력 범위가 이제 넓어졌다는 얘기지. 사업문도 열어주는 이제 해년이고 생각지도 않는 이제 귀인이 나와서 나를 갖다 발받침 해갖고 나를 이제 이끄는 해년이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갖다 잘 머리를 쓰셔가지고 재물의 운이라든지 이를 오늘 다 소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운을 갖다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갑인생 작년에까지 많이 힘들었죠. 올해 이제 47은 그래도 이제 성주운이라고 이제 있어요. 뭐 봄성주는 뭐 바람성주예요. 가을성주는 재물의 성주라고 하니까 가을에 이제 성주 이제 해꼬리 나서 성주 잘 받아서 운을 갖다 받으시면 건물이라든지 뭐 내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해년이고 또 그런 운이 들어오고 이제 금전의 운이 열린다고 봐야지 되겠죠. 하다못해 은행에 뭐 대출을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은 희한하게 갖다 이렇게 잘 뭐 풀린다든 이제 그런 운 귀인 운 귀인이 운이 들었다는 거.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이 돌다리도 두둥겨 가면서 잘 머리를 갖다 짜내셔갖고 하시면 올해서부터 갖다 운이 열리니까 이 운을 꼭 놓치지 마세요. 그리고 병신생 마음고생 많죠. 머리는 굉장히 좋아. 머리는 좋은데 이제 오지랖이라고 할까? 오지랖이 이제 이 넓은 사람들이 있어. 근데 이 오지랖도 내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먼저 내가 앞서서 막 이렇게 해주려고 그런단 말이야. 그러면은 여지껏 구설을 많이 들었어. 그거는 뒷전을 해놓고 나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좀 모든 걸 계획을 짜서 했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내 사업이든 모든 영업이든 모든 문을 갖다 열어가지고 내가 마음먹게 달려 있으니까 노력을 하셔가지고 하면은 올해 갖다 57이나 65이나 큰 대운이 들었으니까 이 운을 놓치지 마세요. 중년의 이 운 마지막 운이 돼요. 65살이 마지막 운이 되고 그러니까 이 운을 잘 받으셔서 사업하시는 분은 열심히 갖다 하시고 대인관계도 많이 하시면서 내가 이제 어떤 게 이득이 되고 어떤 게 손해가 되나 무조건 도와준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계획적으로 짜고 나면은 경제적인 힘든 고비가 있다 해도 대운으로 승승장구할 수가 있으니까요. 여러분 오늘 이제 운 들은 분들한테 이제 제가 간곡히 말하고 싶은 것은 계획대로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. 누구 의지가 아니라 얼마든지 열심히 세상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내가 운은 내가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다 노력이겠죠.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갖고 올해 경자년에 이렇게 힘든 해년 잘 넘어가셔갖고 승승장구하시고 가정에 갖다 평화를 갖다 기원합니다. 청하만신이었습니다.